오늘은 와인이 남아서 맛이 나니까 이걸 이용해서 요리를 하려고요. 오늘 뭘 할 거냐면 비프 스튜 와인을 이용한 평상시에 해보고 싶었던 요리를 한번. 오늘 들어갈 거는 고기, 토마토 소스, 마늘, 양파, 버섯, 베이컨, 감자, 그리고 올리브, 소금, 고추, 그리고 치킨 스터. 알죠? 고기를 이 정도 소금을 뿌려요. 후추도 뿌려요. 많이 뿌려도 돼요. 후추랑 소금. 베이컨을 이거는 또 쓸 거예요. 이것도 씻고 올게요. 진짜 간단하게 재료 손질 끝. 아, 방금 딱 이 정도.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떨어뜨리지 않으면 카이가 아니지. 이제 고기를 익힐 거예요. 간단합니다. 냄비에 센 불에다가 겉만 바싹 익혀요. 먼지로 잡아. 여기 고기 익힌 걸로 난 이거 이제 배우들 그리고 좀 더 노릇노릇하게 구워요. 저는 많이 익혀요. 이미 우리가 벌써 지금 두 번째 하는 건데 한번 했고 저는 그냥 다 부드럽고 일하듯이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바삭하게 익힐 거예요. 재밌어요. 요리가 재밌더라고. 이거 한번 넣어. 이거를 넣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토마토. 봐요. 그 다음에 이 술을 넣을 건데. 오, 술 냄새. 그 다음에 가루 한 스푼 넣어요. 네, 끓여요, 열심히. 치킨 스톡 넣어야 돼요. 한 숟가락. 간단하죠? 이러고 한 시간 끓여요. 그럼 끝나요. 지금 먹으면 취합니다. 다 완성이 돼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총 한 시간 끓였어요. 여기 김치가 더 맛있겠다. 양파, 마늘, 버섯, 고기. 근데 당근까지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는 남겨놨다가 내일 또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사실 이게 키게 된 이유는 그 베란다 꾸미기 꾸몄었는데 거기에 맞는 가구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게 오늘 와가지고 그거를 한번 오늘 언박싱 하면서 베란다 꾸미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박스를 가지고 와야겠죠?
아이고. 언박싱. 이거 뭐지? 이건 선물인 것 같은데? 오. 완전 포장. 내 취향에 맞으려나? 전 조명은 안 시켰고, 탁자랑 의자만 시켰어. 어우. 빈티지 조명. 어, 이렇게? 어, 좋은데요? 이거는 저 테라스로 갑니다. 어, 진짜 커. 그나마 작은 거부터? 할 거면 큰 거부터 뚝딱 하는 게 낫겠죠? 시작하면 2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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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날개를 뜯어야 될 것 같아. 어, 뜯었다. 지붕, 지붕. 이거는 의자인 것 같은데. 의자? 나왔다. 아, 힘들어. 아, 좋다. 이제 마스터 하나. 힘으로 뒤집어서 빼면 들어가려나? 안 들어가려나? 아, 힘들어. 이거를 이제 저희도 먹을 거예요. 갑니다. 이렇게. 이건 느낌 생각보다 크네. 이제 여기서 종종 라이브도 하고 그러려고. 좋네요. 이거 기다리다가 하루가 벌써 다 갔어요. 지금 대충 한 시간 정도 일했는데 이제 청소하고 자야죠. 이제 오늘 사실 오늘인 줄 알았는데 내일이더라고요. 이게 배구 경기가. 그래가지고 맨날 일찍 자고 배구 경기를 한번 보려고요. 아무튼 또 이렇게 간간이 업데이트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너무 부었어. 오늘은 간단하게 하루를 찍어보려고요. 어우, 근데 너무 부었다, 종이나. 집에만 있으니까 살이 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집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려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쉴 때 진짜 어떻게 쉬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 밥 먹기 전에 TV 볼 거예요.
계란찜 할 거예요. 점심 먹으려고. 일단 이걸 좀 끓여야 될 것 같아. 10분 끓여요. 이제 이거를 체에 걸릴 거예요. 이거를 계란찜에 끓일 건데, 그럼 이렇게 걸러지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 계란을 지금이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거를 반 정도 여기다 이렇게 딱 500. 이 정도 하고 여기다가 계란 4개. 계란 하나 더 해야 되나? 너무 많은데. 짬뽕.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넣고. 진짜 거품을 거든요. 집에 렌지 없는데. 하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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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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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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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친다 물이 넘쳐 어 물이 너무 많아 하고 접시로 안 넣지 넣고 야 큰일 났어 안 되겠어 양을 줄여야겠어 양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거품 빼야 되잖아 다시 거품을 빼요 어우 정신없어 이제 소스 만들 거예요. 아, 빡세, 빡세. 향기가 별로 안 좋아 다 망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아 계란은 잘 됐는데 와 소스가 망했다 별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소스처럼 어떡하죠? 큰일 났네 이것만 잘 됐어, 계란만. 너무 뜨거워요. 엉망진창. 자, 완성. 소스는 망했어요. 너무 맛있겠다. 아, 집중 먼저 하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오호. 오,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이 소스랑 같이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TV 보면서 먹겠습니다. 밥을 보내는 중. 친구들한테 자랑 좀. 당분간 요리 안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우. 이거 청소 어떻게 합니까? 아. 청소 합시다.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지? 밀봉하려면 테이프가 필요한데? 여기다 테이프. 이걸 밀봉하기 위해서 여기 박스에 붙어 있는 테이프를 사용할 거예요.
와 진짜 많다. 레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잠깐만. 이게 요걸 바꾸자고. 오늘 레고 하다가 밥이 와가지고 밥 먹으려고요. 정도. 요즘에 진짜 잘돼 있어?